시작 언제 네, 하나요? 지금 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오늘의 영상 브리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우리 군의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추진 사항과 몇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되며 28일 현재 국내 신규 확진자는 16,096명이 발생하였고 양평군의 신규 확진자는 22명이 발생하여 관내 누적 확진자는 총 1,918명이며 3차 예방접종은 7만 1,364명이 접종하여 접종률은 59.2%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확대되며 26일부터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두 가지 사항이 변경되게 됩니다. 먼저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 시 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며 밀접 접촉자의 경우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여기에서 접종 완료자란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고 90일이 지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0일의 격리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인 유전자 증폭, 즉 PCR 검사 대상자가 조정됩니다. 2월 3일부터 기존 누구나 검사 가능했던 PCR 검사를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 접촉자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시행하게 되며 그 외 일반 국민은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 특별 대책 방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별 진료소를 연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 검사 등을 통하여 더 철저한 예방관리를 추진하며 연휴 기간 지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을 상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평군 코로나19 상황실 방역반은 관광지, 전통시장 등의 예방적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24시간 방역 근무를 통해 확진자 동선에 대한 신속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